이번에도 굉장히 평범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철없는 그리고 또 이제 평상시에 볼 수 있는 아빠와 딸 관계 티격태격거리고 싸우고 이제 그러던 평범함 속에서 이제 청력을 얻듯이 이 평범한 관계 속에서 누구나 아빠가 있잖아요. 가족들이 있고 그 안에서 찾는 어떤 자기 성장, 자기 반성 그래서 행복을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평범함 속에서 초능력을 얻어서 그것을 선용하듯이 이런 누구에게나 있는 가족 관계 속에서 또 처할 수 있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 상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그래서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